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한 것이 택시 불러줄 테니까 타고 가요. 택시 한 대 불러줘. 서울 현암동으로 갈 거야. 분명히 기록상 주소는 선릉동인데 어떻게 여기? 언니, 어머, 언니, 그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 순주모한테 연락 왔어? 빨리 예진이 깨워서 언니 병기 지금 여기서 막아야 돼. 현지야, 너 또 왜 그러는데? 빨리 언니 이번 지금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누나 우리 어디가? 예진아, 지금부터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누나랑 같이 손잡고 뛰는 거야. 알겠지? 아줌마 어떻게 하는들이 우리도 노리는 거야? 어떻게? 이쪽으로 다시 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나가지 마. 모든 놈들이 순순히 빼내줄 것 같지 않은데 경찰에 잡혀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어떻게 하실래요? 배우가 우리한테 청구한 손해배상 과징금이 얼마인지 아요? 인당 4억이요, 4억. 마누라 집 나갔지. 이미 수감 중인 동료 엄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지. 풍비박산 난 집이 한둘이 아니요. 애당초에 죽은 목숨 어르신이 구해주신 건 게 난 어르신이라 이 지키다가 꽉 뒤질라요 그냥. 나도 여기 있어. 윤 변호사님 듣고 계세요? 네. 혹시 창고 쪽에 계세요? 놈들이 창고에 기름을 뿌렸어요. 창고에 기름을요? 뭐요? 이현진 씨 바꿔요.
놈들 눈에 띄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라니까. 혼자 두고 못 가요. 위험하니까 먼저 가세요. 무슨 소리? 나 빼고 제이장한테 인정받는 꼴은 못 보지. 들었죠? 우리 셋 다 전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어르신, 이제 이제 우리 거니까 태워도 되죠? 뭐 이놈들이 지가 언제는 왜 하나 아직? 야! 들어와! 맞다. 원! 이 소리 안 들려요? 소방차 왔다고요. 섣불리 움직이다 일치지 말고 기다려요. 위력으로 받은 매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유로 하신 서명 아니죠? 제니장이 사냥개 하나는 잘 키웠어. 아니 사료를 뭘 먹였길래 머리도 좋아 주먹도 세 이런 괴물 같은 새끼를 다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당신도 살려주잖아. 우리가 불에 타 죽었으면 당신은 무사할 것 같아?
혹시 괜찮으면. 괜찮으면 뭐요? 저녁 같이 먹을래요? 아, 아니에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도 알아요. 아무나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날 있는 거. 그 아무나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들어요. 근데 누구한테 바람 맞았어요? 양호유통 조사장님? 아니면 장 대표님? 어, 미안해요. 아니, 나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본 건데. 아무나 알아서. 걱정 마세요. 비밀로 할게요. 윤 변호사님이 장 대표님 좋아하는 거. 아, 저기요. 아니에요? 어때요? 그래도 아무나한테 속마음 들키듯이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좀 가볍죠? 저 혹시 괜찮으면 해요. 뭔지 알고요. 이번엔 내가 이현지 씨 아무나 대줄게요. 아, 전화하고 올 걸 그랬나? 아니, 바둑을 두자고요? 그것도 15년 동안 바둑만 둔 사람이라? 뭐야, 아까는 뭐든 좋다면서요. 그리고 저 아마추어거든요.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문 연 곳은 딱 한 곳뿐인데. 우리 집은 익숙하죠? 앉아요. 네. 나 다 알아요. 윤 변호사님이 나 집에 잘 들어가는지 보려고 왔던 거. 뭐 감시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번에 제가 김 회장님 만난 거 본 것도 알고요. 고마워요. 대표님한테 말 안 한 것도요. 절 믿어주신 거잖아요. 고민했어요. 대표님께 얘기를 해야 할지. 그런 고민하는 데가 싫었고요. 그런 고민하게 만드는 이현지 씨가 싫어요. 제가 두 분께 꼭 큰 힘이 될게요. 저 거둔 거 후회하지 않도록. 그럼 이제 어느 돌로 하실래요? 아, 일단 검은 돌은 먼저 두면서 판을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유리하고 흰 돌은 나중에 두지만 마지막에 6.5집을 더 얻어요. 원래 고수들이 두는 돌이에요, 이 흰 돌이. 그럼 저 이거 흰 돌로 할게요. 여기. 아휴, 저나 윤 변호사님이나 이 힘들처럼 나중에 다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어? 야, 무슨 현관에 남자 신발 뻑뻑뻑. 전에 월세빵 번지금 내린 남자 맞죠? 오, 너무 반갑다. 어, 이렇게 아니라 우리 나가서 술 한잔 합시다. 오, 반가워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속은 좀 괜찮아요? 어제 보니까 많이 마신 것 같던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많이 마셔가지고 바로 골아떨어져서 가시는 것도 못 봤어요. 아, 참. 여기. 아, 이거 윤 변호사님이 흘리고 가신 게 아니라 그 예준이가 빼놓은 것 같아요. 집에 들이는 남자는 항상 신원하긴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지네 엄마한테 하도 듣고 자라가지고. 죄송해요. 뭐예요? 깜짝이야. 이 시간에 여기서? 아니, 지난번에 봤던 그 길고양이 있잖아요. 밥 주려고 왔는데 없어. 따라와요. 얘 저 편의점 고양이에요. 에? 주인 없는 길고양이 아니고요? 편의점 주변 돌다가 밥 사주는 사람들 주머니 터는 걸로 꽤 유명한 고양인데. 그래서 저 편의점 매출이 쏠쏠하대요. 낚인 거예요, 이현지 씨가. 하... 대박. 괜찮아요. 나는 한 6개월 정도 돼서야 알았어요. 완전 호구네요. 저보다 더. 호구면 어때요? 돈도 많이 버는데. 고양이 부양쯤이야. 하긴 데이트 비용도 쓸 일이 없을 테니까 통장에 고스란히 쌓이긴 하겠네요. 그쵸? 꼭 그렇지 않아요. 저 돈 깼어요. 아, 옷도 이렇게 멋지게 입고 다니는데. 뭐라고요? 대우그룹 입찰 금액입니다. 아마바두 기사가 어쩌다 이런 일로 흘러들었을까? 수고했어. 어느 차로 갈래? 저는 윤 변호사님 차요. 대신 대표님도 같이 타요. 아, 저 방금 시합 졌잖아요. 오늘은 두 분이 저 좀 위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세요. 그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어떤 칠푼이가 버리길래 너무 아까워서요. 편의점 아저씨한테 매출 올려드렸으니까 좀 보관 좀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해주던데요?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 입고 패배는 승리로 잊어야죠. 짜자자! 오늘 진짜 저 이기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가만 안 두면. 해치물부터 해보시죠. 아, 저쪽에서 하면 되겠다. 아, 빨리 오세요. 가시죠. 아, 쟤를 어떻게 해야 되니. 23,000원입니다. 네네, 저녁 때 불고기값 사갈게요. 네! 자! 그냥 4인분 주세요. 예, 많이 드리겠습니다.
맛있어 고기. 언니 생일상 메뉴 고기야? 순주마 생일인데 우리 예준이만 신났네. 다 샀어? 근데 우리 셋만 할 거야. 순주마 생일 파티. 그럼 또 누가 있어? 있잖아 우리 술친구. 아이고, 아유 됐네요. 지금 윤 변호사님 그럴 때 아니야. 야 때가 뭐 따로 있냐? 만들면 떼지. 언니가 전화할게. 어디에 전화를 해? 와,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어? 하지마. 윤선우입니다. 어, 윤 변호사님. 어, 안녕하세요. 저 현지 언니예요. 아, 나 알죠. 아니,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순주 뭔가 현지 엄마 생일 파티를 저녁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케이크 없네. 우리 윤 변이가 사가지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탑방 보증금도 해줬는데 케이크 하나 쯤이야. 괜찮죠? 그러니까 9시까지 오세요. 그럼 내가 맛있는... 여보세요? 아, 윤 변호사님, 저 이현진인데요. 아, 오늘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오늘 어차피 그냥 저희들끼리 조촐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갈게요. 네? 갈게요. 에, 아예 그럼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럼. 봐봐, 언니 말이 맞지? 네, 알겠습니다. 야, 어쨌든 인원은 딱 맞는다, 현지야. 너랑, 나랑, 순준마, 그리고 예준이. 원래 네 명이었잖아. 윤변, 이거 사람 진짜 괜찮아. 아이고, 빨리 가기나 해. 사람 초대해놨으니까 뭐라도 받쳐서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가자, 예준.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케이크는 안 오는 거야? 진짜 안 받아? 반나절 전에 사람 완전 괜찮다고 한 거 취소. 뭔가 사정이 있겠지. 엄마 사실 케이크 싫어해. 촛불만 붙이고 뒀다가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건 없냐고 했었어. 아줌마가 올 때 사오겠다고 한 고기잖아. 불고기 해놨으니까 이제 엄마 먹으면 돼. 자. 잘 먹겠습니다. 잠깐 집 밖으로 나올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윤선우입니다. 지금 데려가세요.
이현주 씨. 산업 스파 혐의로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입찰 금액 정보를 상대 기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어요. 변형해. 네. 잠시만요. 아, 저 산업 스파이, 산업 스파이 아니에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윤 변호사님! 뭐해? 태워. 네. 괜찮니? 다 끝나고 나면 누나랑 떠날 거예요. 떠나요? 넌 왜 내 옆에 있었던 거니? 긴 시간이었는데. 누나가 나한테 준 게 있거든. 뭘? 내가 너한테 뭘 줬는데? 글쎄요.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준 게 너무 많은데? 윤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단지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포기해버리면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누나가 포기할 리 없죠. 집이라고 했잖아요. 다 끝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우리 집으로. 집이 돼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대표님이 편히 쉴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꼭 대표님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일어나서 왜